제가 소감수다에 이렇게 취업돼갖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김녕 바닷가에 와갖고 요트 체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무튼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한테 요트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딩기 요트 한번 체험해보실 건데 네네. 레저용으로 네. 즐기는 소형 선박, 엔진이 없는 소형 선박을 딩기 요트라고 합니다. 아, 혼자 타는 거? 네, 그렇죠. 딩기. 네. 좀 이름이 조금 약간 웃긴 것 같아요. 딩기. 네. 등기 아니죠? 네, 딩기. 딩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네. 세팅하는 것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바람을 이용해서 방향을 네. 저는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면 네. 이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 네.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도 네, 갈 이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한 바퀴 이렇게 슉 돌아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또 학생들도 네. 간단하게 이렇게 배워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네. 또 타보면 또 재밌고. 근데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는데 네.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너무 네. 아쉽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장 큰 단위의 요트를 한번 직접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아, 큰 배? 네. 말로만 듣던 네. 또 TV에서만 보던 그 네. 크루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우와! 네. 제가 오늘 그걸 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정말 저 출세했네요. 네. 진짜 저는 소감수화에서 꽃길만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풍경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이런 거 처음 타보는데 이런 기분이군요.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I am a king of the 김녕! 제주 바다에서 보는 제주가 또 이런 맛이 있군요. 제주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김녕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색다른 경험입니다, 오늘. 아, 정말 호강하네. 오, 잡았다. 자기야, 이거 자기야, 자기야. 이거 사진, 사진. 저 어떡해요. 가만히 있어봐. 왜? 왜? 아, 놓쳤다. 빵했어. 여기 잡으세요. 찍어 보여주세요. 와, 완전 크다. 저희가 한번 해볼까 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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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